코끼리 마늘 꽃입니다. 코끼리 마늘이 농작물로서 양념인지 양념 마늘인지 아니면은 화초인지 구분이 애매합니다. 코끼리 마늘이 처음 도입됐을 때한 10년 전, 15년 전에 지금 코끼리 마늘이 처음 도입됐는데 그때는 농가에서 재배해보고 이게 아무 맛도 없고 크기만 컸지. 그래서 팔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실패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흙마늘로 가공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 뒤로 전국 농가로 퍼졌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동네, 옆 동네에서도 이거를 아마 한 만 평 가까이 재배했던 걸로 아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2년 차, 2년 두번 재배하고 더 이상 재배를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이 종자가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전국에 심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이 코끼리 마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찰, 뭐 실험 중입니다. 이 마늘이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커가지고 정말 좋구나 했는데 맛을 먹어보니까 아무 맛도 없고 크기만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늘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중해하고 흑해 연안에서 자라는 것이 검색이 되면서 원산지가 그쪽으로 나옵니다. 지중해 흑해 중동 남유럽 쪽 이쪽이 원산지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는 이게 뭐 한국 토종 마늘이라는데 한국 토종 마늘이라면은 한국 야산에가 이런 야생에서 이 마늘이 종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봐도 이 마늘은 야생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야생에 이 마늘이 많이 검색됩니다. 야생 그 플리커 사진을 보면은 플리커 사진가들이 찍어 올린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야생에 자라는 코끼리 마늘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한국에는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야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에서도 야생에서 이제 이 마늘이 퍼지고 있습니다. 마늘을 안 캐고 그냥 두면 어떤 경로로 해서 마늘이 야생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은 마늘이 거기서 연년생 계속 자랍니다. 야생에 적응했다는 거죠. 특히 맛이 중요한데 양념 마늘이 되려면 맛이 중요한데 계속 제가 맛을 봤는데 아무 맛도 없다가 작년에 맛을 보니까 마늘이 굉장히 맵습니다. 이제 매운맛이 생겼습니다. 매운맛이 왔다는 것은 양념 마늘로서 가능성이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국 토질과 기후에 이 코끼리 마늘이 잘 적응을 해서 원래는 최초 종자 도입한 10년, 2010년 그 무렵에는 마늘이 안 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맵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가지고 이제 김치를 한번 담가보고 뭐 다른 용도로 먹어보고 이게 매운맛이 나고 맛도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한국에서 이제 양념 마늘로 재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 꽃을 일부러 안 따고 지금 놔뒀습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재배해도 오던 종자인데 매년 꽃을 다 땄는데 올해는 꽃을 안 따고 일부러 이렇게 뒀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이 꽃에, 쫑 꽃에가 마늘 씨앗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코끼리 마늘 중에는 쫑에서도 씨앗이 열립니다. 그런 변종이 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도 지금 소개를 했는데, 이런 사진들을 전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코끼리 마늘 특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양념 마늘로 못 먹는다 하더라도
이 화초 꽃을 보기에서는 제법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하나씩 달라고 합니다. 하나씩 나눠드리는데.